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붕 한번 알아볼게요. 지붕. 자, 화면 봐볼래? 얘들아. 자, 학생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붕 마루테선입니다. 이 가운데 선이. 그런데 이 지붕 형상을 보면, 지붕 형상을 보면 이 가운데 지붕 마루테선 양쪽으로 제일 멀리 나가 있는 지붕선을 찾습니다. 지금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양쪽을 재보니까 중심선 간격이 5100, 5100 똑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5100이 기준입니다. 제일 멀리 있는 중심선의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죠.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가 만약에 선이라면, 자, 여기서 물매가 10분의 4입니다. 10분의 4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알리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뱅이 1000,400입니다. 라인 TR.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지금 양쪽 중심선이죠. 이게 만약에 첨화 반자로 가면 CO 카피해서 입에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마루테선이 이쪽이죠. 미르 지금 지붕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기준을 이렇게 짧은 데다가 CO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EX 무조건 이쪽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벽체가 다 올라가는 첨화 반자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짧은 쪽에다 기준을 잡게 되면 무조건 이게 덮이겠죠. 창문보다 더 내려오겠죠. 따라서 무조건 물매의 기준을 담는 선은 지붕 중학합니다. 중요합니다. 지붕 마루테선에서 양쪽으로 바라봤을 때 제일 멀리 있는, 지금은 똑같죠. 5100, 만약에 5100이다. 예를 들면 CO 이 부분을 내가 절단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선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제일 멀리 있는 거 얼마? 5100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서 5100을 기준한다는 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물매 잡는 거. 자, 하겠습니다. 옵셋 700 테두리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라인 옵셋 700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라인, 이게 벽체입니다. 테두리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A 그 다음에 여기서 REC 물매 골뱅이 1000,400 라인 TR 이게 물매 기준이에요. CO 카피 여기를 이 부분에, 자 무브 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 치수의 위치가 얼마냐면요 700입니다 700에 이 물매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습니다. 보기 좋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물매 기준 잡고, 자 EX 이걸 좀 올릴게요. 미 EX 이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첨화 나오면 옵셋 600입니다. 여기서 첨화 나오면 뭘 의미하냐면 600. 자, 첨화 나오면 600이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서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600이라는 겁니다. 다시 중심선에서 첨화 나온 순까지 6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00 잡고요. EX 됐죠? 무브 좀 정리 좀 할게요. 빼고요. 자, 옵셋 150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피 라인 필렛 할게요. 잡고 옵셋 150 밑에는 라인 잡고 옵셋 200 잡습니다. 자, 필렛 정리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레이저 씌우겠습니다. 필렛 MA 자 정리할게요. 자, 치수를 한 번 더 TR 지우고요.
이레이저 TR. 자, 여기에 중심선이 얼마예요? 기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기준선을 잡는다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에 미러 S, TR 이런 식으로 지붕의 슬래브가 먼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물배의 기준선은 첨화 반자에서 700이 올라간 중심선과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물매의 기준선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지붕 안쪽을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지붕이니까 방수를 해야 되겠죠. 옵셋 20, 20, 20, 20. 이쪽도 안쪽이니까 물 끊기 홈이 들어가겠죠. 20. 그 다음에 필렛 하나, 둘, 셋. 다시 옵셋 20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이 선은, 이 선은 0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 선은 방수입니다. 레이어를 히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레이저 지우겠습니다. 자, 필렛 라인. 자, 방수는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REC 여기서 물공경을 만들겠습니다. MA 필렛 필렛 이런 식으로 해서 EX MA 필렛 자 TR EX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지붕의 슬래브입니다. 두께 150 그 위에 방수 액체 방수를 했고 그 위에 모르타로 마감을 한 겁니다. 20 간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화를 한번 그려볼게요. 옵셋 20 그릴마다 다 다른데 그냥 편하게 하나 둘 세 개 올리고요. 라인 하나를 긋겠습니다. 옵셋 300 잡고요. 뭐 기화 사이즈는 다 정해진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할 때 하겠습니다. 옵셋 20 바깥쪽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300을 이제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PL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하나 자 PL 시작점 W 0 끝점 0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PL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자 줄게요. 자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간격은 자 대각선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과 이까지의 간격은 30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하나의 간격은 얼마요? 자 20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보이는 거 보이죠? 이게 기와의 모양을 PL로 해서 그렸고요. 이 안쪽에는 기와 거리를 근 겁니다. 다 됐으면 이걸 지우고요. 자, 선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레이를 할 겁니다. 어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U, C, S 바꿉니다. 자, 3P 원점 X, Y 자, 바뀌었죠? 자, AR, Array 이거를 자, 직사각형 배열 자, 열 간격으로 한 30개 그 다음 행은 1개 자, 간격은 열 사이 간격은 선생님이 300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300 간격을 열어서 쭉 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닫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X로 깨고요. 그 다음에 위에 튀어나온 거는 다 적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무브 살짝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해놓고 밀어. MI 적당하게 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선 EX 필렛 하나 둘 하나 둘. 자, TR 이레이저 주겠습니다. 자, UCS 돌리는 방법. UCS 더블 클릭하면 원상태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에 지붕.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이 부분들은 기아가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X를 깨겠습니다. 옵셋 20. 하나, 둘, 셋. 필렛.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만 이렇게 20을 해서 하나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용마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마루. 여기서 옵셋 150. 양쪽으로 띄우고요. 자, 여기서 ARC 찍고 찍고 홀을 그립니다. 옵셋 20,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PL 선을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TR TR. 자, 이렇게 바로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무브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따 붙일게요. 여기에 원. 이제 암키아. 자, 암키아가 여기는 이제 모르탈 채웠고요. 암키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기야 그렸습니다. 원을 그렸습니다. 50짜리 하나 그리고요. 옵셋 20. TR.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에 잘린 부분이고 뒷면에 인면선 한번 볼게요. C 여기서 뭐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쪽으로 150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잡겠습니다. 첫 번째 칼에 한번 할까요? 예, 적당하게 이 부분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80 옵셋. 자, 밀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R 이 부분 안쪽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효과를 좀 내겠다. 이래죠. 효과를 내겠다. 옵셋 15 정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필렛 TR. 자, 이 부분은 뒷면에 인면이니까 레이어를 좀 다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해치. 이해하시겠나요? 다시 치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얼마? 그렇죠. 150, 150. 그 다음에 이 원. 자, 원 반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얼마입니까? 50이죠. 이거는 70. 자, 이 원은 80, 이 원은 150. 이해하시겠나요? 어느 포인트를 찍는 거는 여러분들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붕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얘기하는 재료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지붕 형태를 잡는 거였습니다.